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반도체 네. 섹터에 최근에 좋은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실 이제 주가와는 좀 상관없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이슈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두산 그룹이 좀 테스나 관련된 인수가 좀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뭐 테스나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두산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좀 유동성 위기에 빠졌죠. 코로나19로 좀 극심하게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에 따라서 산업은행에서 긴급 자금을 요청하고 2년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를 받았는데 좀 빠르게 좀 조기조로 했습니다. 좀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지금 그 채권단 관리에서 지금 조기 졸업을 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이제 뛰어든 사업이 이제 반도체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테스트 분야 1위죠. 지금 테스나를 좀 인수하겠다고 좀 결정을 했는데 두산그룹에서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지금 기존의 이제 에너지라든지 산업기기의 어떤 한 축이 있는데 여기에 포트폴리오로 지금 반도체 사업을 좀 추가를 했다는 점. 이 얘기인 즉슨 이제 뭐 AI라든지 전기차로 좀 재편되는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가 주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에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P3 공장 쪽에 이제 낸드 플래시 제조 주문의 어떤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P3 쪽으로 이제 장비가 입고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P3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축구장의 25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단일 패브론 세계 최대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좀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상당히 좀 견고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1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이런 애플이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역할로서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 IT 디바이스 기기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 섹터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서 결국은 좀 국가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에서 반도체 섹터가 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뭐 주가는 좀 상당히 좀 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영업이익이 상향되는 어떤 유일한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조정시마다 좀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올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는 좀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이슈를 몇 개 짚어주시면서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건설주 어제에서 오늘도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에 건설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일단은 정책 기대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건설사들 어떤 수익성은 해외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긴 하지만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보다는 뭐 국내 쪽을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듯이 서울에서 그 층거제한 폐지를 하게 되면서 한강변 중심의 어떤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앞으로 서울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어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민간 주도의 어떤 분양 이런 공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250만 호가 정권 안에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2018년, 2019년 이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 분양 물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해나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라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분양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게 된다라면은 건설사들의 어떤 수익성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오늘 장치만 좀 강세를 보이는 또 섹터가 리모델링과 또 인테리어 관련된 그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데 뭐 당연히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건설사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가는 뭐 건자재 업체들이란지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들이란지 당연히
약방의 감소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보신다면 건설주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변동성을 확대를 해서 수익성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LG 아웃시스라든지 뭐 KCC라든지 이런 건자재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뭐 주택시장이 어쨌든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건설주의 일단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이제 뭐 현대건설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차트 좀 보게 되면 지금 작년 같은 게 작년 7월 달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조금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또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탑3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탑3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민 팀장님. 저는 오늘 좀 대석전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PCB 관련된 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 상당히 좀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4분기에 좀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97% 정도 전년 동기 늘어나면서 좀 한 262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검증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매출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IFC, BGA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된다면 어플리케이션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변화로 좀 매출 속도가 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FC BGA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지금 한 200억이 안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600억 정도로 지금 매출이 급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메모리 기판 가격도 좀 상승 움직임이 있어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어떤 매출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한 33%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올 1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4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분기 최초로 영업이익 300억을 넘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PCB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M입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엔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또 리오프닝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윤당선인이 일삼으로 어떤 회복을 강조를 했었고요. 회복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방역 패스라든지 영업 시간 제한 폐지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거리두기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일상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쪽에 활동하는 이런 섹터라든지 업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엔터스도 마찬가지고요.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게 되면은 뭐 콘서트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SM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레드벨벳 그리고 5월 달 NCT 등과 같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성은 올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는 77,000원에서 77,5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한 3% 상승이 된 상황인데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구 경 매수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85,000원. 손절가는 7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수혜가 예상되는 SM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 7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